뉴시스 2024년도 6월 15일자 기사네요. EU 내달 우크라이나 동결 자산 2조 원대 지원, 군사비의 90% 지출이라는 기사입니다. 유럽연합의 결정에 따른 우크라이나는 7월에 러시아 동결 자산으로부터 15억 유로, 약 2조 2,239억 원의 수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크라이나 재무부가 밝혔다. EU는 웹사이트에서 게시한 성명에서 EU는 러시아 동결 자산에서 15억 유로 상당의 수입을 할당하기로 합의했다며 우크라이나는 2024년 7월에 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90%는 우크라이나의 군사비 지출에 사용되고 나머지 10%는 재건에 사용된다. EU와 미국, 일본, 캐나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약 3천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 자산을 압류했다. 이 중에 50 내지 60억 달러가 미국에 위치하고 있으며 벨기에 유로크리어를 포함해 대부분이 유럽에 있다고 타스통산이 전했다. 유로크리어는 세계 최대 국제 예탁 결제기구로 러시아 자산 2,100억 달러를 동결한 상태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각국이 압류한 러시아 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겠다는 제안을 승인했다. 미국 의회는 이스라엘, 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제공과 우크라이나로 실제 이전을 위해 러시아 동결 자산을 몰수하는 법안 패키지를 승인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유럽의 러시아의 동결 재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한다는 미국의 주장에 각국은 자국의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에게 마음대로 지불했다가 책임 문제가 생길까봐 망설이고 있으며 동결한 자산의 이자를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를 제공하고 있는 중이다. 그 이자만 가지고 원금을 이제 다음에 책임 추궁할까 봐서 책임 문제도 있으니까 그걸 하지 못하고 그 원금에 대한 이자를 갖다가 불법 침입한 그 피해자인 우크라에게 전쟁 종식 우크라 재건에 러시아 동결 재산이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리고 지금은 아마 이자만 갖다가 내는 것 같아요. 다른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다음에 러시아와 마찰이 생길 걸 우려해서 러시아 자산은 손대지 않고 그에 대한 이자만 가지고 이번에 지원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오늘 뉴시스 EU 2024년도 6월 15일자 기사 EU 내달 우크라의 러 동결 자산 22조 원대 지원 군사비의 90% 지출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